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물산 용두유 재개발 현장에서 환경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화양기 선임이라고 합니다. 출근해가지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함께 출근하시죠. 고고.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공무팀. 매일매일 업무의 시작은 TBM입니다. 오늘 하루 공사를 하면서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자가 특히나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은 크게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 두 번째로 소음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폐기물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 수질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토양 오염 문제가 있는데요. 총 다섯 가지 이렇게 좀 관리를 포인트를 두고 우리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폐목재를 반출하게 될 겁니다. 지게차랑 준비해서 저기 있는 화물차에다가 반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폐목재는 현장에서 따로 정리하고 잘 보관해 놓아야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10시 반에는 공정회의를 실시합니다. 내일 작업사항 공유, 그리고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고위험 작업인 홀드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저는 내일 폐기물 반출 계획에 대해서 환경공지사항에 대해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에서 2시 사이 압록박스가 두 대 들어와요. 백삼동으로 좀 현장에 있는 폐기물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 들어오니까 현장에 있는 것들 최대한 좀 싹 모아서 정리 정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마감공사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시에 토사 노출 구간은 먼지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방진덮개 등을 씌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현장의 주요 게이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재활용 보관소가 있는데요.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현장의 주요 출입구 1번 게이트입니다. 모든 공사 차량은 자, 1번 게이트로 출차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듯이 세륜기를 통과해서 현장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차량 바퀴에 묻은 흙들이 외부 도로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저희 지금 세륜기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륜장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물을 맑게 해놓은 다음에 차가 나올 때 밖에 흙이 묻어 나가는지 세륜을 하면서 철저히.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 나가는지? 하루에 보통 한 100대 정도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바닥이 얼고 하잖아요. 어떤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시는지? 바닥이 얼 때는 우리가 지금 연막칼슘. 연막칼슘 물을 뿌려서 미끄럽지 않게 하고 세륜기도 얼지 않게 또 이제 열 관리를 해서 항상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부 도로에서 공사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외부 도로도 함께 살수하고 있습니다. 현장 내부를 한 바퀴를 돌고 외부로 나왔습니다. 여기 가설 펜스, 저희 방음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조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고요. 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토공사 하면서 골조 공사하면서 그 소음이 큰 작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현장 안에서 못 있다시피 저희 밖에서만 계속 소음도 측정하면서 민원인도 상대하고 그랬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토목공사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끝나다 보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그 현장에 설치된 IoT 시스템인데요. 미세먼지 정도를 측정하고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게 초과가 된다거나 하면은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그 알림을 보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취하고 있는데요. 24시간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팀 약간의 인터뷰를 좀 요청하려고 지금 신수현 책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관리자 황영기소님은 우리 현장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황소님은 우선은 없어서는 안 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제가 현장에 이 현장에 처음 왔을 때 그때 황소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의 환경관리자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환경 담당자 대행을 하면서 정말 환경관리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정말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용두육 현장 공무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민 수석입니다. 현장 환경관리는 환경관리자 혼자서 한다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직원과 협력업체, 모든 근로자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경관리자는 환경기사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그런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환경관리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사팀장님, 우리 용두육 현장에서 특별하게 공사하시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환경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발생을 없게 하기 위해서 호집시설하고 직진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여가지고 환경활동에 노력을 했고요. 외부에 소음방지시설로 차음막을 설치를 하였고요. 소음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청소차를 이용해서 작업 환경 부분에서도 분진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장님! 우리 현장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환경관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서울 중심지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어떤 중점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현장입니다. 소음 작업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고 비산먼지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차수차 우생을 정기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특히 옥외 가공, 석재 가공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떠나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오늘 반출된 폐기물을 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할 건데요. 오늘 차가 폐기물 차가 3대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받았고 전자인계서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간 환경 실적 마감일입니다. GERP 시스템에 접속해서 에너지 사용량에서 용수 사용량, 재활 용량, 환경 교육 실적 등 한 달 동안 우리 현장에서 환경 관리를 위해 수행한 모든 실적을 집계합니다. 집중해서 한 시간 내에 모두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환경관리자 업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같이 도와주셔야지 이제 환경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좋은 영상들이 산불가게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